인사 안 해, 그래서? 어, 인사해. 안녕. 안녕. 비비지가 처음으로 휴가, 여행을 가게 되었네요. 호캉스를 떠납니다. 갑시다. 가보자고. 호캉스를 가보자고요. 오늘의 드라이버는 오버드라이브. 오버드라이버 환은비 씨께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은비 씨,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오늘의 운전, 우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살아남자! 살아남자! 호캉스? 호캉스 처음이야. 나도 그런 거 처음인 듯? 근데 제천 치니까 거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 진짜? 그니까. 약간 펜션 느낌 아닐까? 아! 우와 귀엽다! 아니 제가 뒤에 앉아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 언니를 어떻게 뒤에 앉혀? 아, 바로 당신은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날 마치 마트 가는 그 뭐야 마트 가는 일행 마냥 이렇게 뒤에 앉히다니! 보여 언니 나? 응. 용맹한 운전자의 뒷모습. 진짜 오랜만에 떠난다 어딘가를. 떠나요 셋이서. 근데 맨날 신비 그 드라이브 가자고 맨날 그래놓고 미안 차가 없었어. 맞아 차가 없었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오버드라이브뿐. 맞아 우리에겐 오버드라이브. 빈자리 없죠? 아니요 비었는데요. 어떻게 런파. 야 너네 안 먹은 거 기억나? 당연하지. 런파 런파 런파. 아 나도 모르겠다. 흔들어. 뭐야 모르겠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앞에 차는 무슨 차지? 싱어? 그거 가수인가? 야 싱어 같은데? 그럴 듯한데? 처음 보는 그거야. 이상한 소리를 낸다. 운전을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 점점. 오씨 목이. 어? 목이 있어. 야, 그치 목이 있지. 왜냐면 나 지금 계속 간지러워. 어디에 들어왔어? 여기 있는데. 잠깐만. 아, 쟤인가? 아니야 여기. 여기 있어 보여?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되나? 잡은 것 같아. 뭔가 으스러진 것 같아. 으스러졌어. 여러분 목이 잡았습니다. 목이 잡았어요. 누구 피를 먹진 않아. 죄송해요. 제가 먼저 지나갈게요. 야, 너 너무 용감하다. 우와, 너 어떻게 그래? 왜? 이렇게 왕큰 버스를 어떻게 제칠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가야지. 아, 근데 기다릴 수가 없구나. 나 진짜 웃기는 거. 왜? 나 머리 이거 핑클 계속 꽂고 있었네. 얘도야. 해줄까? 어디? 여기. 몰랐어. 리얼리티 감이 떨어졌잖아. 오늘 내 셀프 헤매 컨셉 아니야? 아, 혜나 언니가 슬퍼하겠는걸? 너무 웃기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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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것 같은걸? 그런 것 같은걸? 그런 것 같은걸이네? 아니 서울에서 좀 벗어나서 오는 건가? 다행이다 우리 호캉스여서 정말. 야 갑자기 온다. 비비지 사라지다. 그치 나와야지. 나와야지. 거의 다 왔네 휴게소까지. 얘들아 오늘부터 만나이인 거 알아? 오늘부터야? 너 나보다 동생이야. 아니 너 나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돼. 둘이 말 놓는 거지. 아니지 언니도 생일 지나고 나도 생일 지나고. 안녕하세요. 비비지 막내 엄지입니다. 연년생 그룹 됐어. 연년생 그룹이야. 왜 또 난리예요? 비 오는 거야? 에? 아닌 것 같아. 에? 뭐야? 에? 아니 이 얘가 물 뿌리는 것 같아. 에? 제가 물 뿌리는 아닌가? 그러긴 앞에도 계속인데? 그러네? 앞에도 물 뿌리고. 근데 약간 여기 기점으로 비가 오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네, 그러네.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구름이 여기만 있어서 그런 거. 너가 갑자기 이렇게 쏟아진다. 대박이다. 어머. 여러분 빗소리 들리나요? 대박이다. 왜 폭우야? 와. 나 세차로 온 것 같아. 세상에. 갑자기 왜 이래? 이럴 수가 있어? 야, 미친 거 아니야? 대박이다. 미쳤어. 우리 이거 하고 소속사 가수들 노래 한 번씩 들으면 되겠다. 좋아. 그래, 비 오니까 비오 노래 듣자. 여기는 또 비가 안 와. 비 올 때는 비오 노래지. 좀 맑아지고 있어. 맑아지고 있다. 너무 다행이다. 그럼 좀 맑은 노래를 들을게. 좋아. 비가 그쳤으니까. 신호등인가? 맑지? 쾌활하지? 와, 맑다. 밝아졌어. 맑다. 너무너무 다행이다. 언제 또 비가 뿌려질지 몰라. 동그라미들? 언니 찔려 하지 마. 그래. 나 저격한 것 같은데. 근데 엄지야, 넌 동그라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아니지. 푸른색 사이 3초 짧은 시간. 마장용. 이야, 휴게소다. 와, 신비의 1시간 운전이 빛을 바라는 순간 아름다워요. 안녕 나비, 잘 있었어? 우리 놀러온 모습 너무 오랜만에 보지. 너무 배고파요. 근데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인생 간식이 많나봐. 인생 떡볶이, 인생 닭강정 이런 거 있네. 여기 되게 뭐가 많다. 우리 여기서 예원아! 아이! 단체 행동! 단체 행동! 3명인데 지금 3명이서 화합을 못하면 어떡하니? 지금 혼쭐 나는. 3명이서 함께 여기 가야지. 와서 기다리려고 했지. 뭐 먹을까? 우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쭉 보자. 그래, 가자. 일단 여기 짬뽕 있다. 맛있겠다. 짬뽕도 나 좋아. 짬뽕 짜장 좋아. 여기 휴게소가 되게 크네. 뭔가 교동 짬뽕 실내 가는 이름 아니야? 내장탕. 여기는 아예 좋아. 냉면. 맛있겠다. 맛있겠다. 냉면 맛있겠다. 도가니탕이다.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밖에 없잖아. 내장탕, 도가니탕, 비빔냉면, 냉면. 아니야, 근데 휴게소는 푸드코트지. 맞아. 알았어. 비비진 밥을 먹을 겁니다. 됐다. 미쳤다. 국밥 유명하니까 국밥 먹어. 그래? 휴게소에 자리를 잡은 비비지. 맛있겠다. 저희 비비지의 시킨 메뉴는요, 치즈 돈가스, 더덕 비빔밥, 소고기 국밥. 그냥 더덕 비빔밥이 아니라고요. 양푼 더덕 비빔밥. 양푼 또 사랑하잖아. 맛있겠다. 물을 가져와야 되나? 물떡이. 뜨거워. 살균. 너무 살균됐어요. 웃긴 모양새로. 이것은 비비집 삼각형. 완전 초미녀로 나온다. 초미. 나 필카 가져왔어. 진짜? 응. 대단한 준비성인데? 당연하지. 둘이 필카를 전혀 안 쓰시니까 제가 가지고 다녀요. 맞다. 필카를 생각도 안 했네. 나 필카를 하나 더 새로 샀어. 언제? 사고 싶어서. 좀 오래 쓰고 싶어서. 갖고 싶던 비싼 아이를 드릉드릉 하다가 초미녀로 나왔어. 빨리 와. 머리서부터 너무 예뻐서 시선이 가네. 그치? 초미녀지? 아주 좋은걸요? 어? 예뻐서 찍었어요. 진짜? 여기 봐봐. 둘이 붙어서. 저 물 한 번만 치워줄래? 하나, 둘, 셋. 저거 놀이를 부르는 소리야. 확실해. 오래지대. 오! 헐, 맛있겠다. 아! 이거 접시 뺄까? 너무 뭐? 나눠 먹기 힘들 것 같지? 아니, 괜찮아. 그래? 일단 먹으라고. 밥을 비벼 볼게요. 네. 맛있겠다. 뭐야? 아, 깍두기 손 담금. 오, 내가 맛있겠다. 담근 깍두기. 헐. 경양식 돈가스 오랜만. 언니 잘 자른다, 역시. 아니, 이거 잘 잘린다. 그래? 응. 칼이 아니면 돈가스가? 둘 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어봅시다. 참기름이 왜 이쪽에만 있지? 너무 고소할까봐. 아, 너무 맛있어. 돈가스 훌륭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훌륭한 돈가스다. 이것은 이 마장 휴게소의 명물 시그니처라는 소고기 국밥. 국물 한 입. 시원하네. 그래. 괜찮네. 여기 휴게소 좋다. 오는 길이 되게 복잡했지만 돼지꼬리 같은 길을 건너왔지만 맞아. 보람이 있는 그런 휴게소네요. 우리 휴게소에서 음식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그런 거 같아. 항상 그냥 간식만 먹었는데. 그리고 우리 맨날 끝나고 서울 올라갈 때쯤 다 잡니까. 맞아. 국밥이 맛있네. 국밥이 내 스타일이야. 근데 난 돈가스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달쌈하다. 숙소로 이제 달려보자고. 힘내라고. 드라이버 파이팅이라고. 어디 간다며 운전? 응? 이제 은하 언니의 운전쇼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죠. 제가 운전해서 가는 거 저는 항상 이 생각만을 기다려왔어요. 진짜 쇼일 듯? 운전쇼? 네. 궁금하다. 얼큰 곰탕. 도가니탕 먹고 싶어. 시민은 도가니탕을 참 좋아해요. 도가니탕에 맨날 도가니 추가가 없다? 많이 주세요 이렇게 애교 부려야지. 나는 혼자만 있으면 내가 먹는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셋이 모여도 먹는 얘기만 하냐? 아, 근데 여긴 어쩔 수 없어. 눈 돌리면 지금 먹는 거잖아. 맞아. 아, 눈 도시야. 자, 저희는 이제 도착해서 뵙겠습니다. 빠이. 빠이. 따라라라. 아! 따라라라라. 우와, 너무 좋아. 오, 좋다. 우와. 아, 시원해. 아. 오, 화장실 우와. 되게 좋다. 와, 좋다. 추운걸요? 아, 여기도 이렇게 있구나. 어, 좋다. 절대 베란다 문 열지 마. 아, 근데 야, 여기 문 열면 그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문 열면 절대 안 되겠다. 절대. 너무 고생했어. 운전해서 오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어. 자, 들어온 게 방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등이 팀당 쓰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1, 2, 3 순서대로 그냥 쓰고 싶은 방 정하는 거지. 그래. 1등을 했는데 저기서 누군가와 같이 자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치 그치. 진짜 누가 아니 야 왜 그럴 수도 있어. 너가 야 너가 갑자기 이겼다? 근데 나 누군가와 같이 자고 싶어 이럴 수도 있어. 오늘 누구랑 자지? 오늘은 좀 쓸쓸해. 그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랑 잘지. 야 맨날 집에서 혼자 자는데 방에서 혼자 자는데 그래, 가끔은 자. 이렇게 두 명이서 자는 거 좋지. 자, 안 내면 쓴거 가위바위보. 축하해. 나 누구랑 잘래? 미안한데 나 그래서 누구랑 잘 수 있냐. 안 내면 쓴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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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그러면 나는 신비랑 같이 잘래. 어 진짜 좋다. 그래 그럼 너가 저기서 자. 진짜. 내가 나는 또 앙증 사이즈라서 그래. 저 싱글 사이즈 침대가 되게 나랑 잘 맞거든. 좋아 좋아. 웃어. 그래 좋아. 내가 너무 적적하면 줄 가운데로 놀러 갈게. 아니 아니 근데 가운데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나 원래 좋아해. 아니 예원아 적적하면 차라리 우리 둘이 너 침대로 가는 게 낫지. 어 알겠어. 그래, 나쁘지 자고. 않지. 약간 됐어? 그 신혼부부 느낌으로 신혼부부의 아기 자녀 느낌으로 이렇게. 아 그래 근데 어차피 너가 일찍 일어나니까 맞아 그래. 맞아. 너가 혼자 자는 게 낫긴 하겠다. 맞아 그래. 아마 이따간 우리 둘이 제일 늦게 자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늦게까지 우리는 한 100년 뒤에 일어날 생각이니까 나는 아침에 조식도 못 가야지. 아, 그래. 나가서 그래.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아침에? 벌써 그냥 조용히 해줘. 아침에 좀 시끄럽게 하지 말아줘. 응. 자 가자. 자 그래 갑시다. 오늘의 규칙은 예 여긴 아무도 나가지 마. 아 혹시 몰라 야, 문 열지 줘봐. 알았지? 아 나 저게 너무 웃겨. 저 계란 진짜 어이없어. 새 알이 너무 어이없어. 계란 서리 하러 가겠습니다. 저거 뭐야? 저기 왕 새 알. 뭐야? 지금 저걸로 계란 후라이 해먹는 상상하고 있어요. 저. 너무 귀여워. 지금 저희는 우정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가고 있어요. 우사. 쟤 진짜 요란스러워 분수. 자연의 향기! 진짜 돌보는 거 좀 봐! 요란스럽잖아! 우와 그러네! 멋지다! 근데 좀 시원한 거 같아. 좀 시원한데? 시원한걸요? 가족사진 있으신가요? 저희 비비지는 지금 가족사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사진이 없어서 찍으러 왔는데. 네, 가족사진 찍으러 왔는데요. 우와! 헐, 귀여워.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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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엄청 커다랗다. 그런 거 어때? 부케 던지는 척. 내가 나 좀 아니야. 내가 뒤에서. 내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다려봐. 뒤로 많이 던져. 이렇게 던지는 척? 그래. 하나, 둘, 셋. 너무 잘했다. 하나, 둘, 셋. 아, 너무 가짜다. 됐어, 이제 딴 걸로 해. 네. 약간 이렇게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해서 나나 추천해줘. 이거 약간 다행인 것 같아. 언니는 얘를 써. 좋아. 나는 아니면 얘는 귀여워. 근데 아니면 저 고래도 너무 귀엽다. 아니 근데 너 머리가 지금 고래 쓸 거 아니면 근데 얘도 귀여워. 그럼 너 이거 지금 말고 이거 해봤어. 근데 얘 잘 어울려. 그랬어. 얘가 섭섭하다. 너가 레슨 줄 알아? 했죠? 언니 이거 내 거잖아. 붕어걸. 이거 빵 포기할 수 없지. 헐, 짱 귀엽다. 헐, 짱 귀엽다. 붕어걸. 약간 자아가 잘못 들어가는. 나도 할 수 있다. 잠깐만, 잠깐만. 언니도 해줘? 응. 하나, 둘. 이렇게 해줄게, 하나, 둘. 어떻게 하지? 스쿼트. 어, 오! 멋진데? 안녕, 너가. 하나, 둘, 셋. 아, 우리 한 팔 와갖고 와. 약간 나. 어어어, 그래, 그래.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았어요. 됐습니다. 좋습니다. 힘드네요. 됐다! 어떻게 쓸 사진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몇 개 써야 되는 거야? 자, 사진을 고르러 가보자고. 렛츠고. 비지들. 비지비지. 렛츠고. 가자! 우리의 포토제닉함에 너무 놀라시겠는걸? 진짜 어떡해. 우리 완전 여기 그 레퍼런스로 완전 크시겠다. 사실 포토는 잘 찍는다고 말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 진짜 좀 잘 찍는 걸지도? 이렇게까지 재능이 있는 줄. 저희 쓸 게 너무 많아요. 78장 찍으셨어요. 어? 생각보다 얼마 안 찍었네? 무슨 몇 장? 78장. 아, 나 한 300장 찍은 줄 알았네. 자, 볼게요. 처음부터. 네. 좋으면은 소리 질러. 응. 아! 얘도 괜찮아. 얘도 좋아. 아, 나 이거 좋은데? 나 너무 귀여워. 12개 끝. 오케이. 12개 끝났습니다. 마음에 드는군. 귀엽군. 저의 원픽은요? 신비 씨 원픽은 뭐죠? 저의 원픽은 이거예요. 이거 좋아. 그리고 이거 나의 결혼식. 맞아, 나 이 사진이 너무 절묘하고. 아, 죄송합니다. 다 골랐습니다. 저희 낚시가 장소가 있어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됐거든요. 네. 어디 다녀오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